2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5, 사람을 4, 존중하게 4, 하시고 큐.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여의도 정치 비상소식, 여의도 정비소. 저는 진행을 함께 맡은 박예슬입니다. 그리고 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정말 특별한 분이죠. 여전사입니다. 개혁투사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간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던 날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이나믹 대한민국입니다. 금요일 날 지난주에 박영선 위원장님이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 독재, 검찰 독재 규탄, 정치 네, 탄압 네.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신 게 또 큰 화제가 됐어요. 아, 네. 너무 발언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보물이 나왔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면 박영선? 그 박영선이 누구야? 이렇게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약간 그 붙였어요. 네, 더 젊고 더 강한 매운맛 박영선이라고 했더니 매운맛 박영선이 누구야? 이러면서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때문에 이렇게 약간 안티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 미안해서 그래서 조금 발언을 좀 더 이렇게 잘한 거 아닌가라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 근데 워낙 발언을 잘하셔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저런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나. 도대체 저런 인재를 발굴을 안 하고 뭐하나 민주당. 이미지를 세탁해야 되는 박영선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인재 영입을 해서라도 모셔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 주변에 많은 당원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네. 주변에 좋은 당원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네. MZ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박영선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 같으세요. 이제 조금 더 개혁적이고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그리고 그 안에서 기존의 박영선과 똑같은 동일인이지만 다른 인물, 다른 정책,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박영선에서 많은 분들이 아,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멋지다. 멋지다 박영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 본인을 노출을 안 시키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셨던 의원이 그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노출이 돼야 돼서 저희는 음지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에 네. 그 우연치 않게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명수 기자랑 국회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2017년에 탄핵 국면에 그 신현희 구청장이 네. 댓글 카톡방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저격하고 했던 현직 공무원인 구청장이 직접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내역을 시민 기자로 제보를 해주셨었어요.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경찰청장 상대로 카톡 내용을 쫙 공개하면서 공직선거법으로 수사해라. 촉구를 했었는데 그 이명수 기자가 그때 박 보좌관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후로 신현희 구청장이 다른 많은 채용 비리, 다른 횡령 등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돼서 유죄가 됐던 사건을 이제 저랑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아주 많은 있죠. 건을 네. 해왔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새록새록 네, 추억이 떨어졌죠. 만나서 기억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박영선 위원장님이 노회찬 전 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또 진선미 전 의원 보좌관 하시면서 공익적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정말 네. 뜨거운 활동을 하셨어요. 이런 투사를 도대체 왜 국회에 숨겨놨나.
그 원래 보좌관들은 노출돼서 네. 자기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글과 온고와 법안도 그 입법부의 대표인 의원과 함께 동지로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그렇게 권장할 일은 아닌데 또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열심히 그렇죠. 활동하는 보좌관들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준비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보좌관 출신들이 국회를 바꾸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정치를 하는 것 좀 관심 있게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박예슬톡톡 TV에 단기 4356님께서 이런 멋진 보좌관님이 있었다니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곧 박예슬톡톡에서 인물마다 총선 뉴스 101 정말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런칭할 계획인데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활동하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공익적인 여러 활동하셨구나.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너무 우리 사회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구나. 그런데 오늘 지금 주제 아이템으로 우리 박예슬 앵커가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은 명단을 보고 처참하고 너무 비통했어요. 왜냐하면 2011년 12년 대선 네. 총선에 우리가 세금을 낸 경찰, 군인, 국정원 이런 공안기구 그다음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이런 공무원들을 댓글 조작에 동원해서 국민 여론을 다 조작해서 정치 개입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시켰던 그래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사면을 해서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하니 그간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을 단죄를 했음에도 다시 복구시키는 윤석열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또 딱 맞게 준비해 네. 주신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유, 이후로 또 이야기 계속 또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조작 개입했던 인물들 뿐만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인물을 사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이 무엇인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사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렇게 남용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을 정말 처참히 짓밟는 천박한 의식이다, 대통령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면 명단을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면하면서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했습니다. 전 여기서 좀 주목할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 두 사람의 사면이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위원장님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은 국정농단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이렇게 K-POP, K-문화, K-한류를 만들어낸 그다음 우리 문화예술의 영화 그리고 모든 콘텐츠들은 대한민국의 저력이거든요. 국격이고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세월호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리고 FTA를 반대한다. 거기에 입장을 냈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들의 지원금을 끊고 네. 그리고 출연을 통제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그 당사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사면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는 문화강국으로서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큰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헌법을 훼손한 사람들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결정, 자유로운 참여를 통제하고 탄압한 당사자인데 이 정부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복귀시킨다? 정말 참 할 말을 잃게 하는 오늘 특별 사면이었고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더. 그 군 사이버 네. 사령부를 만들어서 국정원 댓글과 같은 시기였어요. 이제 범죄의 흐름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에 2011년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네. 이제 무상급식 나는 못한다. 못한다 해가지고. 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때 나경원과 박원순의 경선의 그 경쟁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거의 시민사회 활동가를 하시던 분인데 그때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제 다음 아고라,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뭐 여성 삼국 등등 모든 커뮤니티들이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장악을 했고 조중동도 자기들을 네. 도와주는데 온라인 세상에 본인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권 홍보가 안 되니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으니 그때 이제 댓글 팀들을 만든 겁니다. 국정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국정원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사이버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대북 심리전이라는 대북 심리전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는다. 정책을 바로 알려드린다라는 목적으로 발족은 했다라고 해요. 와, 이게 좀 무섭네요. 여기서 한 게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과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휴민티들, 민간인들을 또 활용하면서 댓글 부대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반값 등록금, 네. 대학생들의 요청, 그거를 비난하고 그리고 이후로는 세월호 유족들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렇게 온라인에 공작이 왜 문제냐면요. 여론을 왜곡해요. 그렇죠. 여론을 왜곡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론을 왜곡하고 다수의 국민의 뜻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유머가 대표적인 국정원 직원들이 실체가 드러났던 그 단초였는데 댓글을 쓴 거, 누가 글을 올리는 거를 본인들이 찬반 클릭을 해서 메인으로 올려요. 그래서 모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메인 노출된 글들을 보고 오, 이게 요즘 인기 있는 핫한 글이구나, 그렇죠. 국민 여론이구나 싶어서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네, 거예요, 네. 그 생각에. 그래서 그때 이명박, 4대강 찬성하고 그리고 진짜 박근혜 네. 737 홍보하고 그렇게 했던 게 댓글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거를 온라인상 해왔던 공작이고 트위터까지겠습니다. 와.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그 사이트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없으리라 기무사 전 군인들 그다음 경찰 네. 직원들이 없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를 지시하고 그거를 실행을 시킨 온세훈 국정원장은 온세훈 원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국정원 게시판에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지시 내용이 바로 글까지. 그래서 오늘의 지시 글은 이거니 이거 이거를 올려라 퍼날라라를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했어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얼마나 국가와 안보를 위해 뽑힌 분들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근데 그걸 직업으로 그 일을 하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유죄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장 유죄됐는데 지난해 8.15 특별사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출신 김관진 예, 군 사이버사 운영해서 고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뽐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배드림,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네이버 포털들 카페들 네.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글을 아예 써서 올렸습니다. 그랬고 개인에 대해서도 추적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그렇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처럼 대장처럼 열심히 글 쓴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밑에다 댓글을 달아요. 너 조용해 이렇게. 근데 국가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유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유죄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결정이 됐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사면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가공무원들이 고난 외 직권을 남용해서 위에서 시키면 국민 여론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공작들을 했던 당사자들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만약에 출마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박근혜 이상의 국정농단 탄핵의 사유만 겹겹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사면했다는 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를 장악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위기가 오면 올수록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이 지금 장악이 되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댓글 공작이나 온라인 장악을 위해서 다시 과거의 인물들을 복권시키고 사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국정원 댓글에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 사면받고 그리고 그 당시 수사할 때 그 검찰에서 수사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단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수사해서 본인이 기소해서 유죄를 만든 사람을 본인의 공적이 사실은 그 박근혜 탄핵 관련한 박근혜 조사가 먼저 아니었어요. 국정원 댓글 조사로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 대비를 해서 저는 예?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렇죠. 발언을 했던 게 우리 그 국정원 댓글 조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국정농단 세력을 헌법유린 세력을 잡았다라고 해서 환호했죠. 됐죠. 스타 검사가 네. 됐는데 그들을 그의 손으로 다시 풀어준다? 이거는 글쎄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그 실체인 거죠. 본인이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부정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한 기무사 간부들을 포함시켰다는 지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특별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이번 사면이 벌써 취임 후 네 번째 사면이더라고요. 저는 사면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취임하고 2년 만에 벌써 네 번째 사면권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기준 없이 사용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확하게 국민들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그 네. 김태우가 이미 그렇죠. 본인이 유죄가 된 사람을 출마를 위해 복권시켰어요. 그래서 출마했으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똑똑했습니다. 지혜롭게 바로 탈락을 시켰고 그거로 인해 사실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총선 앞두고 이들을 다 사면한 것은 보수 우파 진영에게는 단결을 요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국민들은 결국 이거를 똑바로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들을 사면한 사람들의 죄질, 국민들에게 미쳤던 영향, 국가적인 폐해 이것들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자들을 사면을 했어요. 이런 자들을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정통성에 있어서도 저는 참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걱정대로 저도 총선에 이 사인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댓글 공작했던 그렇죠. 사람들. 이들을 사면해 준 거는 이런 지시를 다시 해도 무관하다. 우리가 보수가 다시 집권하면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에게 자리까지 주고 있어요. 고위직 자리까지 다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공개되어 있진 않는 것 같은데 네.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공기업에 가 있습니다. 공기업 사장으로 공기업 산하기관에 사장으로 가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너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을 얼마나 천박하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선출된 잠깐 임시 권한이지 본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법치를 흔들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데서는 안 짚은 게 있는데 네.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그
김기춘만이 아니라 같이 유죄가 된 조윤선 네. 전 장관이 있거든요. 거긴 사면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말했잖아요.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경찰청, 경찰에서도 예,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현호 청장도 유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원세훈과 김관진은 특별사면 했는데 조현호 경찰은 지금 아직 사면이 안 됐거든요.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됐는데 그래서 조윤성과 예, 그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라인이 아니거나 누군가에게 좀 밉보였거나 같은 범죄고 같은 죄질인데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는 그 사면의 기준과 원칙 자체가 없는 그런 정말 제왕적인 왕만이 할 수 있는 윤호하노라 아 나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하노라 네. 이런 사면에 대해 정말 저는 이번 진짜? 사면을 발표하면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을 거예요. 혹시 PD님 영상 준비됐을까요? 그 발언 영상을 보고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사면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일부 이제 그 뭐 이자 관련해서 탕감을 해준다거나 네. 뭐 은행 연체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분들 그거를 해결해 준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에 끼어 있는 이 정치인들과 그렇죠. 그리고 뭐 언론사 사장들 불법 노동 행위로 불법 노동 관련으로 유죄를 받은 분들까지 MBC 전 사장들까지 다 사면한 것은 또 이들의 정치 활동, 정치 행보를 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고 그리고 정부에 충성한 언론인들만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어서. 예, 뭐 표현의 언론 관련한 권력 감시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압수수색하고 고소고발 계속하면서 옥조이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충성하는 언론인들은 또 이렇게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번 사면의 핵심은 사실은 민생은 뭐 뒷전이죠. 관심도 민생은 없죠. 실제 뒷전이면서 이들을 좀 복권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사면이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특별 사면 몇 회 정도 있었을까? 대통령 특별 사면이 이렇게 자주 이뤄진 적이 있었나? 찾아봤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4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4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5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죠. 이번이 네 번째 특별 사면입니다. 저는 집권이 5년차 되었을 때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가장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 특별사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통. 보통 뭐 사면위원회에서 한다는데 뭐 형기의 절반 정도를 마치거나 그리고 사면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될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질서에 있어서의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사면은. 근데 그만큼의 법적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기까지는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눈높이에서 충분하다. 그렇죠.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있었거나 기후 환경 문제가 생겼거나 그리고 경제 위기로 신용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뭐 도로교통법 뭐 범칙 관련한 네. 특별 사면이나 생계형 사면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치인들과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이와는 다르죠. 그리고 이미 유죄를 받았고 범법자임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거부권 행사 그리고 특별 사면권 남용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어느 순간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나의 짐이 국가로다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마일리지가
이제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어요. 포인트 충전 만땅인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포인트를 충전시키고 싶지 않아요.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사안에서만 써야 되고, 그리고 특별사면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써야 할 최소한의 권한인데, 거부권에 대한 지나친 남발, 남용, 지금 9개의 법률을 그렇죠. 거부를 벌써 했고요. 역대 독재 정권에서도 이렇게 많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법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사면권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본인의 편, 본인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보수 우익들의 목소리에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위한 사면만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역대 권한과 권능을 더 넘어선 한 10년 이상 통치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2년간 이렇게 많은 거부와 이렇게 많은 사면을 해내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진정한 민생과 진정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행보입니다. 사실 총선을 앞뒀다라는 지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구나라는 심리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근혜 대통합을 해서 어떻게든 총선을 이기고 싶고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번 사면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살짝.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김기춘, 김관진 전부 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쪽에 화해 제스처를 화해에 손을 내미는 그렇죠. 행태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윤석열은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기소하고 수사했던 대상들까지 다 사면했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이미 부정을 하면서 손잡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정말 보수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큰 해를 끼친 당사자들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나온 기사인데요. MB 정부의 여론 조작을 했던 서천호 전 국회의원이 사면되자마자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경남 사천 남해하동 출마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는데요. 저는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사면되자마자 바로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걸 보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저한테 힘을 보태주십시오. 얘기가 된 사람들이 아닌가. 참 너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바닥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수준은 자신이 통치할 수 있고 자신이 가리면 가려질 수 있다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특히 김관진 같은 경우는 김기춘과 실제 하루도 지금 감옥에 가질 않았거든요. 하루도 가지 않고 지금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그러니까 서류를 냈다가 취하까지겠어요. 네. 그건 이미 사면을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형을 집행도 하기 전에 이미 사면이 된 겁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뭐 약속 사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좋은 용어, 고급진 용어로 네, 쓰고 싶지 않아요. 것 같아요.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도 못한 뒷골목들의 양아치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시민의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매일 얘기하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 동료 시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천박하게 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정말 천박한 정치의 끝판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 천박한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들이 썼던 글들이 그 선거에 개입된 특정 후보의 지지 그리고 비방의 글만 했으면 저는 정치 개입을 위해 그 정권을 유지시키게 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태는 사실은 글을 쓰던 공무원들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네. 해드리면은 용산 참사에 대해 유족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그들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종교조 그리고 민주노총 끊임없이 악마했습니다. 노동조합들의 건강한 노동 3권은 법으로 보장받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이들을 끊임없이 악마했고요. 그리고 방송 장악과 똑같은 단초였던 MBC 노조에 대한 악마와 노조에 대한
조롱. 그리고 정부가 추진했던 것들 중에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그리고 세종시 이전. 네. 그리고 우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대한 조롱, 비방.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개입.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뭐 반값 등록금.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 노동자 이슈들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들을 투입시켜서 이들을 갈라치게 하고 정쟁화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들을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지점, 당시의 피해자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여론조작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총선에 나와서 심판받는다? 그거 저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셔야 되고요. 꼭 떨어뜨려야 되고요. 이 정권에 대해서도 꼭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지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치계에 들어오고 다시 정권을 잡고 뭔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윤석열 정부의 천박한 생각.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더 개돼지로 볼 것이다, 국민을. 저는 진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물론 기대치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거시는 일부의 시민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시면서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앞으로를 살아갈 많은 세대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이 무너진 대한민국은요. 다시 되돌리려면 또 이만큼의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얼만큼 오랜 시간 동안 복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게 두렵습니다. 이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가 다시 복원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누가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참. 아,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2대 총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제로 가느냐. 어제 민주당의 발표를 들어보니 준연동형제를 확정 짓고 민주당 통합 비례 연합정당을 추진 본격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22대 총선 준연동형제인데 21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해서 본격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그 이번 총선은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역사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역사에 죄를 짓는 기회가 될지 한 발 앞서는 네.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너무 중요한 결정의 시기였는데요. 당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나마 너무 큰 결정 고심을 하시다가 결정을 했는데 이번 연동형 통합형 비례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의 독재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 모든 정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큰 선언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또 다른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발표한 곳도 네. 광주에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배에서 민주당의 통 큰 단합, 큰 마음,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광주에서 양동시장까지 방문하시면서 우리 준연동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밝혀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또 찬성해 주셔서 가장 최근의 행보 중에는
가장 그래도 멋진 행보였지 않나. 그리고 많은 이걸 기다렸던 많은 정당들, 우리 진보 정당들, 그다음 제야의 시민들, 그다음 거리의 촛불 시민들에게도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 준 연동형제에 대한 발표가 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이러면서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때문에 김의겸, 최강욱이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어떻게 보여지세요? 저는 약간 구질구질해 보여요. 구질구질한다는 네. 그 본인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뒤통수를 맞다 보니 당황해서 아무나 아무 말 잔치를 다한 것 같은데 아니 국민의힘을 봅시다. 본인들은 이미 위성정당으로 벌써 만드는 준비를 했어요. 등록을 준비를 네. 했고 그리고 당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나리오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한 수 아래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공부를 너무 안 한다. 현행 그대로 준 연동형제가 진행이 됩니다. 21대는 부칙으로 그쵸. 47석 중에 비례대표 의석 중에 30석이 준 연동형, 17석이 캡을 씌워서 병립형이었다면 이번엔 이 부칙이 사라진 상태로 지난 선거와 똑같이 진행될 맞아요. 뿐입니다. 네. 무슨 이재명을 위한 민주주의다. 저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야 합의 필요 정말 없고. 무식하고 멍청한 발언을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멍청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 진짜 한심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본인이 지금 뭔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발언을 네. 했어요. 합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현행 제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현행 제도 그대로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급급하게 나왔나. 저는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보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시뮬레이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1안을 할지 2안을 할지 3안을 할지 그리고 5안으로 갔을 경우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열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자체 분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정말 준비 안 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지 않는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죠. 네, 네, 네. 사실 21대 준 연동형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려하시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 21대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온 우리 조정훈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되었죠. 결국에는 직업 정치인이라는 갑옷을 쓰기 위해서 합류한 것이 아닌가. 이 정체성과 가치, 정신에 대한 인증, 결국 민주 진보 세력에 의해서 본인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아 나는 직업 정치인이 돼보고 나니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걸 하겠어 라며 껍데기를 바꿨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 21대에서 어떻게 인물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며 정체성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인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뭐 지금 용혜인 대표님이 또 이렇게 50%를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고 한 취지 자체가 정당의 지지율만큼의 의원의 의석수를 가져가야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병립형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 네. 대안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저희가 진보 정당의 소수 정당의 다양성 차원에서 확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실력과 그렇죠. 그만큼의 준비된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정치는 아,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때 키워봅시다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들이 임기가 해야죠. 4년입니다. 네. 첫날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랑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보 정당에서도 좋은 후보들,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조종훈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에 맞는 뭔가 이렇게 확약, 사회적 합의에 맞는, 정당 간의 합의에 맞는 충분한 검증과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박예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조율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 내에 가장 큰 정당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법과 절차와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통합비례연합정당이라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로 거래를 하고 딜을 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정권에 대한 조기, 종영이라는 큰 틀이 맞아야 되고요. 여기서 자신의 정당의 욕심, 내 정치적 가치적 욕심을 먼저 부린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개혁을 하겠다, 내가 뭔가를 지키겠다가 아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무엇을 바꾸겠다, 깨끗한 선명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가진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점에서 제가 박용선 위원장과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냉정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제가 방송할 때 표정에서 여러분 드러난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앵커님은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좋아. 제가 방송할 때 보통 신나는 경우는 선명합니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 대중에 대한 목소리, 국민에 대한 음성,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 무게,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제가 보증합니다, 대부분. 네. 무섭습니다. 우리 박예슬 앵커님. 그 기준이 아주 높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이 어려운 싸움 속에서 총선 승리하고 그다음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저는 기다릴 수 없는 대선입니다. 조기에 대선을 치러서 그렇죠. 건강한 대한민국, 온상회복시키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후보들로, 준비된 선수들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 특별히 통합 미래 정당을 만드는 만큼 저는 실력 있고 좀 유능하고 개혁적이고 말 그대로 야당으로서 싸움도 하지만 민생도 살피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설득하고 그러면서 정책도 펼치고 미래 사회를 위한 대책도 만드는 사람들, 그런 가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우리 정당이 이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당만큼 실력 있는 정당, 정치인들 있습니까?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래야 조기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최근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 삶에 정말 실질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낼 수 있는 정치인들을 보기가 힘들다. 왜 정치인들은 항상 여야 가리지 않고 본인들을 위한 본인들의 정치적, 정당의 입장만 가지고 싸우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러니까 효능감이 있는 정치인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내 옆에 이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들 속에 함께 서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또 발탁돼서 맞습니다. 민주당의 좋은 재원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어제였죠. 이명박 공간위원장이 한 발언을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심판 원칙을 말한 거라고 했지만 선배 정치인의 책임 있는 결정을 함께 언급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 발언을 보면서 아, 민주당의 일부 이제 오랫동안 다선을 했던 의원들 중 사실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역구 의원인데 현역 의원이 4선, 5선인데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을 몰라요. 그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당선이 된 거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내 손으로 뽑고 내 권리를 대변하라고 국회에 보내놨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것 만들어달라. 권한을 위임해준 것입니다. 권한을 못 행사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바꿔야죠. 저는 이번 이명박 공관위원장 검찰 정권 탄생 기여자들 책임 있는 결정해야 이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인사들 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출마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머리 숙여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아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 만든 거 죄송합니다. 더 유능한 정치인들, 더 국민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해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겠습니다. 최소한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한 번도 사죄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수행하면서 다시 출마하시려는 분들 정말 깊이 반성하십시오. 국민들한테 사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죄했습니다. 왜 당대표만 사과해야 합니까? 지난 정권 180석 때 못했던 의원들 개개인도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죠.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 발언을 보면서 아 이번 민주당의 공천에서 큰 변화가 있겠구나.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국민적 생각이 있기도 한 거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 전폭적으로 확 지지를 안 해주시는 것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독재 이상의 버금가는 이런 실정을 하고 있고 민생은 고통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폭적으로 안 오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들에 대한 원인제공이라고 맞습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과 그리고 선명한 입장들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와 더 많은 대안으로서의 인정이 왔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거죠. 이번 총선을 통해 그런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을 끊고 나누자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통 크게 함께 싸우려면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부정부패 실정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주시는 모습 최전선에서 싸워주시길 바라는 맞습니다. 거 국민들 여론 70%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사과하라 요구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에 맞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싸우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그러지 않고 맞아요.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보여서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 문제에 대해 책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번쯤은 지난 검찰 독재 정권 만드는데 함께했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면 나와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이런 의원의 모습으로서 정치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유능하고 더 잘 싸울 수 있고 더 개혁적이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저희가 길을 열어주겠습니다가 최소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리 욕심을 떠나서 정말 민주당의 큰 틀에서의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꿰차고 한 자리의 의원을 하고 싶다보다는 유능하고 실력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길을 좀 열어주시는 것이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를 크게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사실은 많이 답답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참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의 오랜 시간, 오랜 정치를 하신 분들도 변화에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변화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해내고 키워내고 실력으로 국민들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정치인, 효능감 있는 정치인,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장하는 박영선 위원장.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박영선 TV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선 TV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150명 정도 된다고 네. 했는데 벌써 300명 넘었거든요. 오늘도 그 우리 박예슬 톡톡 들어오신 분들 박영선 TV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국민들의 삶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기 종료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무슨 정책으로 얼만큼의 국민의 삶을 명확하게 바꾸겠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 국민 앞에 내보이면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결국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장합니다. 저는 만약 일 열심히 안 하시면 모셔다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일 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결국 이 모든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고 물론 통합 중요하고 연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1대 국회와 똑같은 국회로 간다면 저는 개혁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정권 조기 종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썩은 물에 잠시 그릇만 바꾼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물을 아예 갈아야 된다. 그것을 가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다.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어떤 인물들이 면밀히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쓴소리 내주시고 주권자로서 좋은 정당 만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예슬 네. 앵커님이 지금 네. 열정을 포하셨습니다. 네. 아니 방금 박예슬 앵커가 네. 그 박영선 TV 구독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20명이 한 번에 늘어버렸어요. 오, 와. 감사합니다. 20명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한 자료들이 좀 많으니까 네. 좀 스피드하게 좀 네,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공천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도 되게 재밌어요. 이 준연동형제가 나오고 나서 뉴시스 똑같은 기자인데요. 보도 행태가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 마감, 현역 vs 용산 내각, 불꽃 경쟁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것은 여, 민주공청, 볼성 사나운 개파 갈등이 난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제, 아젠다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론을 호도하고 만들어버리면 일반 국민들에게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뭘 이렇게 볼성 사나운 개파 갈등을 매번 해? 여러분 개파 갈등에 국민의힘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더 치열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윤석열 검사 집단들, 검사 카르텔 검사 사단들이
막 투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용산에 있던 사람들, 윤석열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 집단들이 당선 가능한 곳에 마구마구 거기가 바로 자객 공천 아닌가요? 맞아요. 언론에서 쓰려면은 기계적 균형이라도 최소한 갖춰야죠. 자객 공천이 뭐냐, 누군가를 죽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 신인들이 경쟁을 위해 가는 거고 서로의 선의의 경쟁, 아름다운 불꽃 경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는 자객 공천이라고 쓰고 국민의힘의 검사들이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막 내리꽂아서 가는 것은 자객 공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언어 도단입니까? 양쪽 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총선의 신인들과 기존의 정치인들과 경쟁인 거거든요. 좋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긴 하나 국민의힘은 특수성이 있어요. 유독 검사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특이점들을 분석하고 써줘야 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만 개파 그리고 자객 그리고 내부 갈등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떻게 쓰나요? 선의의 경쟁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양지의 검사를 보내는 공천 과연 저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 검사를 등용하고 검찰의 모든 인사를 좋은 자리에 꽂기 위해서 누가 개입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을 더 확장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그런 정치로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알았던 검사들, 자기가 알았던 특수통들, 자기가 알았던 선배, 서울대 동기, 그리고 자기 그룹에 있던 검사 조직.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 하나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조직 이상이다. 정말 뻔뻔해요. 네? 하나의 이상으로 지금 검찰 쿠데타에 이를 만큼 우리 그 고발 사주 조작건에 있어서의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 피해자로 두고 그리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안인데 국민의힘하고 내통해서 만든 고발 사주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모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자리를 나눠갖고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시키고 그리고 이후로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까지 다 검사들로 만들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에 검사들 60여 명 이상 취직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가면 2억 3억 이상 뭐 스톡옵션 통해서 몇 억대 재물을 지금 보장해주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의 임원들로 검사 출신들 검찰 수사국에 근무하던 수사관 출신들 수십 명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검찰 한해회라고 해도 저는 검찰 성렬회라고 해도 될 만큼의 지금 상황인데 저는 성렬회보다는 이 모든 뒤에 있는 건의? VIP원 건의회? 네. 건의다 전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윤심의힘도 이제 지나갔다. 건이다. 진짜 공천 개입을 하고 있는 최근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인재 영입하는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 김디올 씨가 조용한 이유가 있구나. 바쁘겠다. 총선 인재 발굴을 위해서 정말 두 발 벗고 열심히 뛰고 있구나. 당무 개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공천 개입까지 하고 있구나. 건의의 힘. 건의의 힘.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검사들을 꽂는 것도 다 용산의 VIP1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요즘 좀 안 보인 건가요? 네, 매우 바쁘신 것 같아요. 명단 보면 할 일이 많으시니까 요즘 두문불출 안 보이면서 디올백 속에 숨어서 지금 공천을 고민하고 계시느라 안 그렇죠. 보이고 계셨죠. 그리고 또 지역도 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정해서 이 검사 여기, 이 검사 여기, 이 검사 여기 이걸 다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매우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장 한편으로 저는 좀 요즘 안쓰러워요. 총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맨날 발 뒤꿈치 들고 다니면서 꽃게손하고 이게 좀 살려달라는 사인 같아요 요즘.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나를 구해줘라. 이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정말 수준 이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에 맞지 않는 정치 수준의 여당과 정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진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유능한 정치인, 능력 있는 정치인, 효능감 있는 정치인들 국민 여러분이 두 눈 부릅뜨고 주권자로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할 때는 책임을 지게 해야죠.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선택하셨고 대리로 권한을 위임해 주셨을 만큼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저는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꾸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주제를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네. 준비하는데 오늘 이제 10시죠. 앞으로 한 50분 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신년 대담. 저는 그나마 생방송으로 할 거라는 약간의 기대를 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명품 백수수 관련돼서 한 번쯤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저는 그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릿속에서 사과할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2월 4일 녹화 방송을 하고 2월 7일인 오늘 방송을 하겠다. 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서 이야 이제 정말 포기했다.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두 기자회견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거든요. 네. 1968년 때부터 그때는 뭐 즉 정해진 것대로만 그렇게 연두 기자회견을 했고 지령답은 없었지만 연두 기자회는 올 한해 이러이런 가치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 라는 국정 운영의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네. 받는 그런 중요한 정치 일정이고 역대 대통령이 거의 많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박근혜는요 탄핵 시기에도 했어요. 탄핵 2017년에 자기 변명 막 하려고 맞습니다. 막 변명하려고 탄핵 때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네, 네. 지금 국정 지지율이면 한 번쯤은 국민들이나 기자들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신년 기자회견은 당연히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은 오늘 밤 KBS 하는 것은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대담이에요, 대담. 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른데 아직 방송 안 됐을 건데 보통 신년 기자회견은 이제 기자가 앵커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긴 하겠지만 이건 약속된 기획 세팅 스튜디오에서 약속된 내용들로 촬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큐로 보시면 돼요. 미니 다큐멘터리이고 네. 제작팀이 KBS 뉴스 제작팀이 아닙니다. 시사 제작국이 아닙니다. 예, 교양 제작팀이 아. 제작본부에서 PD들 제작 프로그램에 나오는 신년 대담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내부에 양심 있는 기자와 PD들은 이걸 거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외주 제작사가 예, 대통령실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뭐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국민들의 궁금증 그리고 국정 운영의 계획에 대해 정말 이렇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그리고 국민들께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약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최소한 명절 밥상에 오를 본인 아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꾼이 대신 욕을 먹어주지 않을까. 아유 제가 부덕함에 저희 아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의 좀 반응은 쇼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이번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된 입장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내가 과거에 이 아버지 삼촌끼리의 이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친분을 이용한 그런 공작 세력들한테 우리 아내가 너무 순수해서 당한 겁니다. 약간 이러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벌써 2년 차잖아요. 작년 여러분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용산으로 그 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어스태핑 중단을 했죠?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 한번 하고 기자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 기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어보는 것 권리 이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듣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불통으로 나 혼자 내 알아서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은 사실은 아무래도 출입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향, 대통령의 가치 철학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출입을 좀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뭐 인간 관계인지라 그래서 출입처 제도 폐지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호적이에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하고 사실은 신년 기자 간담회, 신년 기자견을 통해 질의응답하면서 또 불편한 내용, 그다음 궁금해하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줄지 이런 것들을 통해 소통하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대신 궁금해하는 거 기자들이 물어봐주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너무 이렇게 구중군 걸로 거리가 멀어서 네. 가깝게 소통하겠다라고 옮겼으나 도스태핑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와서 불편한 날리면 관련해서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질의하고 이러니까 벽을 쌌어요. 아예 출퇴근을 가리게. 네. 벽을 쌓은 이후에 아. 그리고 중단됐습니다. 몇 개월도 못하고 바로 중단됐어요.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옮긴 이유 자체가 지금 부정됐어요.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무슨 소통을 하는 겁니까? 불통에 불통에 불통으로 또 국민들의 법안까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 법안까지 다 거부하고 있으면서 왜 거부하는지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대통령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대통령으로 앉아있는지 본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신년 간담회, 신년 대담, KBS 신년 대담 저는 진짜 약간의 홍보, 미화, 다큐로 들어있을 거라 보고 아. 자 지난해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 했죠.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그때 단독 인터뷰 5면 했거든요. 네. 5면 지면으로 깔았는데 와 거기 왜 대통령 신년 대담인데 김건희 여사 사진이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 강아지 안고 있는 사진이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사진에 자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박스로 실려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도 이제 활동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 국정 운영 계획과 방향을 말해야 될 인터뷰에 아 김건희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 깔아주는 그런 인터뷰를 조선일보랑 했던 거예요. 김건희를 위한 작년 인터뷰였어요.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정말 한 군데로 향해 있구나. 오로지 김건희 여사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살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을 맡고 본인의 아내를 비호하고 처가를 지키고 내 아내에게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국정 철학을 담고 있는 이 신년 기자회견 의미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으로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이며 국정 운영 평가는 어떻게 들리고 있으며 기자들이 그런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신년 기자회견이잖아요. 저는 조선일보를 선택했고 작년에 올해 KBS를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적 언론을 선택해서 대담하는 형식 언론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본인이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곳을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별 대담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언론사랑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신년 기자 간담회, 기자 브리핑, 기자 대담 150번 이상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나 네. 기자회견을 20번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첫 작년 신년 기자 뭐 특별 인터뷰를 조선일보하고만 했고요. 네, 단독 인터뷰죠. 이미 모든 언론의 대통령의 원픽은 조선일보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예 아내의 할 일이 적지 않더라.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 대선 때 사과했거든요. 네.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고 네. 예, 자중하며 성찰하며 지내겠다라고 고개 숙이고 눈물 글썽글썽이며 기자견을 했어요. 그 이후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전면적으로 복귀를 시켰어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아, 네. 조선일보 인터뷰에 체력관리 강아지들과 걸으며라고 대통령 인터뷰가 아니라 본인 부인 자 앞으로 할 일을 해주게끔 복귀시키는 일을 이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KBS예요. 네. 예, KBS 본인이 박민 원래 있던 사장 날렸죠. 임기도 안 끝났는데 갈아치우고 예 정말 직원들의 반대와 국민적 반대 방송에는 방도 모르는 예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앉혀놓고 이 지금 MBC도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못 바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KBS가 가장 편한 곳으로 이미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대로 연출 기획 송출을 해주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KBS를 지목해서 KBS에서 지금 오늘 밤에 10시에 대담이 나갈 거고 당큐 형태로 홍보 영상, 해외에서의 정상 영상 그리고 뭐 또 뭐 아내도 종종 또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을 통해서 복귀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번 피해자인 것으로 또 네, 존답해주고 정말 네, 우리 네. 안에 순수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래서 이 명분을 쌓아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내 총선이 있어서 복귀까지는 저는 글쎄 그 정도도 생각. 하지 못하는 바보일까 싶긴 한데 뭐 바보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자꾸 나와서 국민들에게 네. 분노를 계속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방송을 시간을 자꾸 네, 네. 말씀해 주셔서 방송을 네, 끝내야 네. 되는데 그 우리 박앵커님이 그 우리 마이보험 체크 한번 아, 네. 펴주시는 네. 동안 제가 잠깐 이거 1분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국방부가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면서 독도를 지도에서 뺐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슈를 몰았어요. 근데 어제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축구를 직관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뭐하는 새? 독도는 빼놓고 지금 다른 나라 가가지고 축구 보고 앉아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새벽에 저거 캡처를 한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보험 체크 광고 잠깐 하고 클로징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을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보장해서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드리니까요. 여기 하실 때 여러분 그 안진걸TV 통해서 왔다라고 남겨주시면 상담자분께 더욱더 친절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죠.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인데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고 또 숨 막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잠시라도 가족분들과 함께 이 세상 걱정, 나라 걱정 내려두시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에 네. 황준 씨 설 덥다 마시디씩 하고 방송을 종료하세요. 원샷 잡을게요. 네. 박영선 위원장님부터.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그리고 총선 반드시 민주당 승리해서 올 한 해 정말 대한민국을 바꿔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있는지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나라는 캄캄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 연휴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찬 내일을 함께 의학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같이 가자, 투표 잘하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투표 잘하자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안진걸TV, 오유종TV, 박영선TV, 박예슬톡톡, 인사이트TV, 뉴스맥TV 6개 채널이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우리 박영선TV는 이번 달에 구독자 1,000명 와우. 달성 꼭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박예슬톡톡 구독자 10,000명 만들어주시기 와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더 알찬 방송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